게 너무 많고 나레이션이 좀 붙어가지고 소원도 많아? 나레이션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맞춰볼게요. 여기서 맞춰보고 하다가 애니메이션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면 나야 좋지. 역시는 함께 하지 못했네. 막방 소리가 작업자들의 신경을 극지 않을까 마음씩. 강원도 행성의 한 외곽 사고 현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정상 누가 잡는 거죠? 지난 10년간 산재 사고는 한전 직원은 38명. 황영돈 씨는 퇴직을 이틀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기원 노동자였습니다.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지금? 적당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 번 할게요. 아직 그날의 사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두 팔보다 더욱 괴로운 것은 이 짐을 같이 짊어져야만 할 가족에 대한 미안함. 사랑하는 부인, 아들, 딸, 나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지.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나 화장해서 아빠, 엄마 옆에 작은 나무 하나씩만 묻어주오. 백혈병 판정을 받고 꼭 4개월을 살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0.01초의 순간, 사고는 언제나 그 찰나를 뚫고 발생한다고 합니다. 완전 사고 났다 하면 최하가 절단입니다, 최하가. 한전은 사고 은폐는 할 줄 알아도 사고 책임진 적은 없습니다. 시공사에 속해 있는 거고 한전에 속해 있는 직원은 아니죠. 그분들한테 뭔 도의 사고 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혼자 뒤집힌다고요? 아저씨 들어왔다고 일하지 말래요. 이렇게 철수하게 되면 그럼 남은 그 공사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해야 지급이 되죠. 한전은 제 갑질이죠.